봉도 형님은 실제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고에 입각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 오늘 말씀을 공급을 했습니다. 어린 소시적 과정도 이야기 소상히 하시고, 말씀 노트는 요청을 해갖고 나왔는데, 노트에 입각하지 않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노트가 너무 충실해서 한번 읽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뒤에 나눕시다. 쉬운 복음.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또한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곧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이 복음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태어난 것이 인생이다. 누구나 참 복음을 알면 한없이 넓어지고 죽음에서도 삶에서도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복음이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엄마 젖이 준비되어 있듯이 내가 있기 전에 이미 다 예수 안에 살도록 지어진 것이 복음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누구나 다 믿는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예수는 부끄러워한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함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요. 자신이 그 사람 되는 참된 자를 만나기 때문이다.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입니다. 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신 예수는 신을 외침인가? 인간의 외침인가? 그는 참 사람으로서 진실한 운명을 전시하심으로 이를 본 자는 내가 그 자리에 달린 것을 볼 것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주님은 그 자리에 달려 계신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사탄의 손에 가려져서 날때부터 소경되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소경도 눈뜰 것이요. 안전뱅이도 그럴 것이다. 눈을 뜬 자가 누구인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으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듣고 눈을 뜰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주님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자리는 참 인격의 기초이며 새 사람의 시작이다. 인간의 위치 회복은 이 자리를 보기만 하면 구속되고 새 사람의 새판이 시작될 것이요. 이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기일 뿐이다. 씨는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고 열매는 씨를 내어 재생산되듯이 열매는 씨에 의하여 결정되고 신은 그 열매에 의하여 정의된다.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여. 열매는 씨로 인하여 나타나고, 씨는 땅과 연합함으로 열매로 완성되듯이, 씨를 가지신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당신의 형상인 사람을 지으신 것이 인간에게 복이다. 그러므로 씨이신 하나님이 열매이신 아들을 주신 것이 복음이다. 이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아들은
내가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인격으로 오셨으며 이 인격을 우리가 먹고 경작하여 아들로 나타내는 삶이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쉬운가?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니까 쉽고 지식의 율법이 아닌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쉽다. 주님의 몸의 건축은 완전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 기초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이며 모든 성경이 열리는 마스터 키요 연합의 첫 자리이다.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그 대답이었다. 새 인류는 이 자리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을 위한 연합도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은 혹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참 사람의 시작을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자동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요. 진짜를 알면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 미로라고 하였으니 어찌 바울의 마음뿐이겠는가?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요. 죽은 자들도 들을 것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또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이 복음은 예수 자신이 우리의 복음이듯이 또한 나 자신이 그 복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화된 예수가 아닌 주관화된 예수를 나 자신으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허봉도 형님이 말씀 노트로 교회에 제공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쉬운 복음인데 복음 사람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떡으로 뒤집어 보면 사람이 사람 자리 이탈했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안 죽고 내가 안 끝나고 생생하게 살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란 것은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죽고 나로 시작한 모든 것은 끝나고 순전히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 그 생명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곧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창조했다. 흙으로 창조된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 뜻이 없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목적이 없다는 거죠. 흙은 아무 목적과 계획이 없잖아요. 단지 누구에게? 농부에게만 계획이 있고 농부에게만 할 일이 있고 농부가 할 일이 흙에 하는 일이죠. 그런데 흙이 자기 뜻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으면 흙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어디로 이끌냐면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 흙의 자리로 이끌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곳이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왜? 흙이니까. 흙은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심지어 바람에 날아온
잡초 씨까지라도 날아오지 않으면 흙은 아무것도 할수 없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흙이라는 것은 씨가 들어오기에 너무나 적합한, 씨가 떨어지기에 너무나 합당한 것이 흙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흙이라는 운명이죠. 이 흙이라는 운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자리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물과 피가 나오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이 큰 소리 지르시고 운명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예수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드러난 거예요. 그 전에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니까 조용해지고 병든 자를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안전병인 소경, 혈류증, 손마름병, 귀신 들린 자 모든 사람,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결국은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단 자기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으킨 이적과 기적과 모든 것은 예수님 자신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갖고 허락해갖고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를 신인가 능력인가 이렇게 보면 안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으로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병 고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과 모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복음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하고 부르짖었어요. 그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였다는 거 절규. 만약에 예수님 자신 스스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면 그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내려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태초에 지음받은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태초에 지음받은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났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것도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한 그 자리에서 태초에 지음받은 그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괴로운 일이 오고 고통스러운 일이 오면 이것을 어찌 피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한탄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끝내는 자리라는 거야.
내가 할수 있는 게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가 십자가에 가야만이, 아무도 할수 없는 그 자리에 드러나야만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들로, 형상으로, 당신의 정인으로, 당신의 밭으로, 씨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운명하고 난 다음에 예수는 거기까지 하신 거야. 거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제3일에 하나님이 피로 의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게 그리스도로 부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그리스도로 부활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참 신기하다. 지난 목요일 날 중심부 목요 모임에서 윤채 자매가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의와 자기 어떠함, 자기 성김, 자기 순종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연합이 시작되더라. 건축이 시작되더라. 이 고백에 간증을 했습니다. 결국은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과 나의 의와 나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다른 사람과 연합이 되고 건축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경험하고 저도 교회 안에서 3년 동안 깊은 흙 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과정이 들어갔을 때 저는 3년 동안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고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실어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흙과 같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한 3년을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지나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드러났을 때 아,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아, 그 자리에 흙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형제, 어떤 지체들에게, 아무리 연약한 지체들에게도 내가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그 운명의 자리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늘 노래한 것처럼 눈을 뜨게 됐죠. 깊은 눈을 뜨게 됐죠. 당달봉사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해놨는데 내가 그 역을 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예수를 십자가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이끄시는 거야. 십자가로 이끌어서 나의 모든 것을 끝내고 십자가를 이끌어서 나의 모든 것을 끝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당신의 형상이 되게 하고 당신의 배필이 되게 하고 당신의 밭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이 십자가였어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십자가가 이렇게 사람을 재창조하는지 왜 사람을 다시금 재창조하는 용광로가 되는지 그래서 십자가가 종교시절에 그렇게 불렀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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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영광일세라는 찬송 노래가 그제서야 깊이 밀려왔습니다. 아, 왜 십자가가 영광인가? 옛사람을 끝내고 한 새사람을 재창조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먹고 자라고 말씀이 신겨져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인도하셨다가 그 생명이 터져나올 때 되면 십자가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허봉도 목사님, 형님이 말씀하신 쉬운 복음,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 쉬운 복음이다.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 쉬운 복음이다. 다른 것이 쉬운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 쉬운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를 보여주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의 운명이 바로 내 운명이다. 아, 내가 못 박힌 거다. 내 운명이다. 라는 것을 보기만 하면 눈을 뜬다는 거예요. 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운명인 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보기만 하면 눈을 뜨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도 형님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한 4년을 구례 교회 순례를 다녔잖아요. 그때 만났던 봉도 형님이 아니고 허봉도 목사님이 아니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언제 말씀이 육체가 돼가지고 이제 자신으로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 목사님의 아들이자 예수의 아들이 돼가지고 앵무새가 아닌 자신이 그 복음이 돼가지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 됐잖아요. 아들 자신이 돼야 이 복음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 십자가가 그냥 생사람 잡는 사형틀이 아니라 옛사람을 끝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되는 그 자리가 이 십자가의 운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쉬운 복음을 같이 다 먹었으니까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